소리 검의 톱니 위협 지금 바로 달려보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팀 GP는 역시 정민 선수가 타이탄을 이용해서 동물 던져놓고 이제 벼락 콤보까지 이어갈 생각이죠. 그쵸, 이제 타이탄 하면은 정민이거든요. 윤리로 하면 정원 선수.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자, 타이탄을 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부담 된단 말이죠. 초반에 동물을 먼저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센티만 잘 빠져나갈 수 있으면 이거 팀킬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. 정민 선수 이해도가 정말 좋은 게 어찌됐든 조금 중상위권 타주면서 공포를 확보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동물 확보가 되거든요. 완벽하게 채워놨어요. 거리는 일부러 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앞쪽에서 살짝 앞쪽. 오히려 뒤쪽에서 팀원들이 공격한 후 미사일을 그냥 미끄러져 버린 바람에 안 맞았죠. 그런데 묶어냈어요. 세 명 딱 네,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신선수 황실의 가치가 하나 있었는데 순간적인 커팅으로 그냥 쭉쭉 감속 빨리 해주면서 아예 뒤쪽을 끊어냈습니다. 신선수가 실드가 다 소모된 상황에 하필이면 SGA 쪽에 공격형 아이템이 없었어요. 그래서 리필이 됐죠. 아, 리필 되면서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는 씬입니다. 정민이 묶어냈던 그 이유 말이죠. 떴어요. 자, 이거는 약간 일부러 그냥 빠진 느낌 이었거든요. 어차피 신 선수가 혼자 버티면은 아예 지금 허리가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공템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한번 쳐졌습니다. 다 붙는데요. 다 붙었어요? 네.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다 붙어버리면 실드를 보유하고 있는 신 선수는 황금 실드를 발동하게 되고 정민 선수가 던져버리면 이거는 약간 반응될 수 있었거든요. 굉장히 액션 집중력 좋네요. 잘 막아냈고 그리고 우주선을 뭐 우주선 해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에서 공격 들어오는 거 봐야겠습니다. 근데 많이 뭉쳐가는 네, 두 번째 상황. 정민 선수 약간 얼굴 안 먹으면서 부스터는 챙겨놨거든요. 제리가 핵심이에요. 뭘 버리고 있어요? 네. 부스터 쓰고 그리고 자석까지 당겨줄 수 있거든요. 자 그러면은 이거 근데 자 보입니다. 그러면 뒤쪽에서 백업이 돼야 돼요. 네. 자 준비하고요. 자석까지. 리세키 눌렀어요. 마지막 마지막인데요. 슈 뒤에. 슈가 그대로 이끄는 JP의 승리. 야 이거 선수가 역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라인 블로킹이 돼버렸죠. 와 가오리 유연하게 약간 억울 안 가져가고 있다가 딱 같은 팀이 리셋 누르니까 올라와서 커팅으로 들어가기 역시 가오리죠. 직선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스터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스타트 반응도 좋았고 팀원들의 백업도 좋았습니다.